네. 네. 안녕하세요. 한별 리턴즈의 감독 이현입니다. 아, 이렇게 화창한 날 점심에 이렇게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실컷 웃다가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오늘 아침 5시까지 하루 종일 비 맞고 촬영하다 왔는데 딱 3시간 자고 나왔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딱 보니까 다시 또 눈이 떠집니다. 네. 저희 탐정 더 비기닝 1편을 3년 전에 개봉했는데 단 하루도 그 일일 관객량이 1등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번 리턴즈로 저희가 지금 쭉 1등 중입니다. 극장을 찾아주신 여러분들의 힘이고요. 정말 여러분의 폭발적인 반응으로 예, 정말 살아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영을 보내버렸어요. 예. 6월, 7월 저희가 또 탐정이 또 계속 1등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재밌게 보신 다음에 재밌게 보셨으면은 좋은 입소문 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광수입니다. 세모 소리 질러.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 사진 찍으시는 것들 개인 소장하지 마시고 예, 각종 SNS에 좋은 글들과 함께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밖에 날씨가 되게 좋아요. 예,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송도림입니다. 야, 왜 가족인 줄 알아. 아, 어쨌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 내줘서 오셔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정말 열심히 왕때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더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동욱이도 와야 되는 김동욱도 출연하는데 지금 오신 드라마 때문에 못 왔고 다른 배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네, 광수는 이번에 처음 참여를 했고 아마 광수 연기 보는 게 아마 재밌을 거예요. 세상에 볼 수 없는 연기를 이 혼자 다 했습니다. 광수가 여러분한테 웃음을 많이 줄 거고요. 또 우리 뭐 성우야 원체 잘하고 또 감독님이 이번에 투 때 새로 오셨는데 전작이 미싱을 하셨던 분이라 되게 여성의 감수성을 잘 해서 중간중간에 이 세 명의 밑에 꽃도 없는 연기를 잘 조절을 해주셔서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 웃으면서 나간다는 게 지금 제가 보니까 평점이 그래서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웃다가 기분 좋게 나오셨다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 바람은 3편, 4편 뭐 대사 외울 때까지 침에 걸릴 때까지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 자식 셋, 상우 둘, 우리 또 감독님 이사도 해야 되고 이 모든 미래가 여러분한테 달려있습니다. 아무튼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저희가 적게나마 선물을 좀 준비를 했는데 요거 저희 캐릭터 입고 뭐 입고 한 건데 이걸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각자 가져 드리시면 돼요. 저는 이리 와 나와. 그래. 우리 아들 보는 것 같아서 이리 와. 이리 와. 자, 이리 와. 이 팔고 와, 이리. 자, 넘어와. 괜찮아, 넘어와. 이리 와. 좋았어. 너 운동을 하든지 살을 빼든지 좀 뭔가 하자. 자, 이리 와. 엄마 어디 계셔? 자 이리 와, 이리 와 사진 찍어줄게. 자 이리 와, 이리 가까이 와. 자, 예, 저리 올라갈 때는 그래. 고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는 지금 부산부터 계속 무대 인사 돌고 있는데 오늘도 내일도 계속.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만 믿고 가면 되고 재미없으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메일 남겨주십시오. 다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럼 저희는 여기서 몰라. 여기서 사진을 한번 더 어떻게 찍을까 우리? 네네 여기서 중간으로 갈까요? 중간으로 여기서 여기서 해서 지금 저희들 셋이 감독님 오시죠. 요 찍으시죠. 자 하나 됐어요? 네. 하나 둘 셋. 이쪽 보세요. 여기요. 여기요는 무슨 광고에 나오는 거야?
고맙습니다. 아, 요거 여러분들 아시죠? 개인 소장하면 죽습니다 저한테. 여러분들. 예, 영화가 재밌는 만큼 좀 많이 여러분들이 홍보 좀 해주시오.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뭐 할 얘기 없죠? 그럼 예, 저희는 이만 여기서 줄일까 합니다. 여러분. 자, 경례 고맙습니다.